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해 전국 61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불교 기후행동이 서울 조계사에서 탄소중립 피켓 시위를 펼치며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사찰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산속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줍깅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일기도 입제 1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차문화의 원류로 꼽히는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차문화 대축전을 엽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뮤지컬 작품을 선보인 박할린 뮤지컬 감독이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할린 감독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초여름 같은 4월의 이상기온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서울 조계사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불교계는 제54회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부처님 생명 존중의 가르침에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 날씨 속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 일주일 전 역대 4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이 나올 만큼 심각해진 기후 온난화를 걱정하며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해 전국 61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불교 기후 행동이 탄소 중립을 외치며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시민들이 한다름에 동참했습니다. 텀블러를 대학교 때부터 들고 다녀서 되게 희귀한 애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언양 백년사 천도스님이 되게 환경운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물었더니 조계사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알리지만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이 모두 환경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많은 활동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좀 지구를 좀 깨끗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해 54주년 지구의 날 주제는 지구 대 플라스틱. 피켓을 든 참여자들은 다회용 컵 같은 재활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7가지 저희가 실천 행동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일회용품을 안 쓰고, 그다음에 일단 소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덜 쓰고 하는 이제 각자들이 이제 적게 소비하는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개인의 노력을 넘어 기후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사용 등을 국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온난화를 만드는 가스를 이제 CO2를 배출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좀 정책을 바꾸자. 석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바꾼다면은 기후온난화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참여자들은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도 촉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지구 건강 문제에 대해 갖는 관심은 미래의 희망을 안겨줍니다. 지금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여러 환경 문제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가 좀 많이 체감이 좀 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가를 하려고 이 캠페인에 오게 되었습니다. 피켓 시위 참여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 당일 녹색 실천의 메시지를 담은 지구 등을 만들고 환경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불교계는 부처님 생명 존중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이 같은 운동을 환경의 날인 오는 6월 5일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지구촌의 기후위기가 사회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산속 쓰레기는 여전히 환경문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산속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줍깅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이들순 기자입니다. 손에 장갑을 낀 불자들이 사찰 주변을 살핍니다. 길 옆에 담배꽁초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고 담장 사이에 플라스틱 컵과 같은 생활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씩 주워 담으니 금방 봉투가 가득합니다. 조계종 녹색 사찰 중 하나인 법장사의 신도들이 도량 주변과 인근 산속 곳곳을 걸으며 이른바 줍깅에 나섰습니다.
캠핑 참 좋은 거죠. 저는 이 봉화산을 집이 가까워서 늘 다니는데 다닐 때는 이렇게 쓰레기 많은 걸 몰랐거든요. 오늘 새삼 빗자루 들고 나오니까 쓰레기 엄청나요. 치우고 나니까 내 집 앞을 쓴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쪽에 쌓인 봉투만 여러 개. 수거한 쓰레기를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를 서원합니다. 불교 환경연대 한혜원 사무국장은 신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줍깅 프로그램을 고안을 했다고 말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사찰 주변 청소만으로도 프로그램에 쉽게 동참할 수 있어 참여도가 높습니다. 녹색 사찰에서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계시는데 신도님들과 저희 불교 환경연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줍깅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법장사 주지 퇴유 스님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 준비, 바로 이 땅을 깨끗하고 청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진행하는 줍깅은 이제 불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생활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발언을 담은 천일기도 입제 1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이 열립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의불 앞에서 천일기도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암곡 마의불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는 지난해 4월 28일 입제해 매일 4시마다 기도 법사단장 환풍스님을 비롯해 도감 여진스님, 법사 선우스님 등이 열암곡 마의 부처님 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신도들의 축원도 올리고 있습니다. 천일기도 1차 100일 회향일인 지난해 8월부터는 매주 첫째 주 토요일마다 교구본사 초청 다란이 릴레이 정진이 진행되고 있고 천일기도 입제 1주년 기념법회에서는 불국사 사부 대중이 다란이 독송기도를 올리고 발언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열암곡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조계종의 핵심 종책 사업이며 열암곡 마의 부처님은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불상으로 현재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의 원류로 꼽히는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가 다음 달 2일 차 문화 대축전을 개막합니다. 개막일인 다음 달 2일 차나무 10회지에서 찻잎을 채취하는 개원체다 의식을 시작으로 이튿날 다도 의뢰와 차체험, 담액 전수식 등이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 달 4일에는 차나무 10회지와 하동 야생차 박물관 특설무대 일대에서 차 디카시로 만나다와 가수 조영남, 송창식, 김세환 등이 출연하는 세시봉 콘서트가 열립니다.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는 K어울림 축제가 진행돼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나라별 전통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쌍계사는 통일신라 성덕왕 22년, 723년에 개산한 천년고찰로 신라 흥덕왕 3년, 828년에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나무 종자를 처음 심은 곳으로 전해집니다. 경남 남해군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25일 남부유배문학관 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일부 식전공연과 2부 법회식으로 진행된 점등법회에는 남해군 사암연합회장 성각스님을 비롯해 화방사 주지 선문스님과 용문사 주지 승원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동참 사부 대중은 불법승 구호에 맞춰 봉축탑에 자비광명의 등불을 밝힌 뒤 석가모니 불 정근으로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의 자비로 남해군이 번영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밝히는 이 연동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모두의 마음을 밝혀 상생의 가치가 우선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강원도 홍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25일 홍천군 홍천읍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지역민 모두가 부처님 가피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서원했습니다. 사암연합회장 청운스님은 연등의 불을 밝히는 것은 지혜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며 봉축탑 점등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지혜를
증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그 기운으로, 진리의 기운으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 우리 홍천 군민을 나쁜 기운에서 벗어나게 해서 모두 성정하게 바르게 밝은 삶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불교에서는 연꽃등을 놓고 불을 밝힙니다. 홍천 사암연합회 봉축탑 점등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탑에 불을 밝힌 뒤 정근을 하며 부처님 오신 날 계기로 홍천군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동국대 제19대 총장을 역임한 윤성희 교수가 인구 절벽, 디지털 혁명 시대에 대학들이 교육과정과 수익구조 변화 등을 통해 이른바 단절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성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동국대 해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서 전공을 버려라 출판 기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언제라도 자유롭게 학제 개편이 가능한 유연한 의사결정구조 등을 강조했습니다. 윤 교수는 또 2040년에는 대학 진학생의 감소로 대학의 60%가 소멸될 것이라며 대학의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직, 창업 등 재교육 수요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원 확대와 대학 내 여유부지 활용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박한철 동국대 석좌 교수,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충남 공주 계룡산 자락의 천년 고찰이자 명성황후 기도처로 알려진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산신기도를 회향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4일 경내 중학단에서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7일 산신대제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든 인연에 또 지혜롭게 다 살펴서 인연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산왕대신님이나 불보살님들이 우리들한테 여름에 에어컨이 되어주실 것이고 겨울에 난로나 보일러가 되어주실 겁니다. 계룡산 중학단은 묘양산의 상학단과 지리산의 하학단과 함께 조선시대부터 나라에서 산신에게 제를 지냈던 3대 기도처 가운데 하나로 지금은 상학단과 하학단은 모두 소실됐고 중학단만이 명성황후의 명으로 고종 16년에 다시 복원돼 유일하게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수행포교도량 청평암이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청평암은 지난 14일 청평암 조실 명호스님, 주지 자경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산신대제를 열어 지역 발전과 가정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명호스님은 우리 모두가 발심해서 진리에 의지하고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평암은 오는 6월 3일 민속 고유의 명절 단오절 입제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한마음선언 부산 지원은 지난 17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위문 공연을 펼치는 등 한마음 효잔치를 봉행했습니다. 효잔치에는 영도구 복지관과 동산복지관, 영도 시니어클럽 등 영도구 관내 7개 복지관이 함께 동참했고 합창단과 아코디언 연주, 인기가수 공연 등이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행사에서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장 해도스님은 영도의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이 개원한 이후 37년간 지역 주민들과 더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었지만 오늘에야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은 매년 인근 복지관의 떡 나눔과 저소득층에 대한 성품 전달 등 꾸준한 자비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도량에 모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교계 의료봉사 단체인 마하의료회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민을 위한 자비의 인수를 펼쳤습니다. 김정순 마하의료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 서영대학교를 찾아 스리랑카 이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파스와 진통제, 구충제, 인공누액 등 의약품도 지원했습니다. 김정순 회장은 앞으로도 이주민 공동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면서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 스리랑카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양주 스리랑카 사찰인 마하보디사와 인연을 맺은 마하의료회는 매년 두 차례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뮤지컬 작품을 연출하고 감독을 하시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연출가 박할린 감독님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월정사에서 그 뮤지컬 작품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리파카 무량이라고요. 그래서 더 알려주신 분인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근황이 궁금해요. 최근에 뭐 여성지 인터뷰도 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6월에 국립 극장에 그 헤어룸에서 국립 창극단과 함께 저희가 소재가 조금 어려운데 지난번에 뭐 리파카 무량이 불교였으면 이번에는 무속 소재로 제가 수년 전에 써놨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한국의 무속에서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강신의 세상이 있고 세습의 세상이 있는데 음악과 형식이 되게 달라요. 근데 그게 한국 그러니까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는 분도 있고 늘 화려한 그림, 뭐 작듯하고 이러는 그림만 영화에서 보신 듯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작품이었는데 국립 창극단에서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강신무의 얘기만 한국에서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오대륙의 이 우주의 소리를 듣고 우주를 빌어주게 되는 큰 만신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5대륙의 아픔들을 저희가 빌어주는 내용까지 포함한 좀 방대한 무속 작품입니다. 그래서 만신 페이퍼 샤먼입니다. 페이퍼 샤먼. 네, 종이무당. 종이무당.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공부도 연구를 좀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는 엄청 많이 했고요. 아, 많이 했군요. 예. 그리고 그 저희가 집안이 또 불교 배경이다 그렇죠. 보니 근데 그 이전에 또 무속과 토속 신앙이 또 있는 집안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늘 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끼고 살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늘 너무 편했던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집안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 한국 집안은 제가 불교 이론은 전혀 모릅니다. 단지 늘 스님들과 놀았고 그치, 경험이 절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절이 있어서 암자가 그래서 늘 그 스님들과 주말에는 등 달고 뭐 그림 그려 주시고 그게 저희 그냥 집안의 하나의 주말에 벌어진 일 저희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론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무속과 어떤 신들에 대한 얘기와 불교까지의 그렇죠. 저는 그냥 집안에 늘 있었던 거라 있었던 향 피우는 거는 매일 하는 거였고 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지 않고 편했던 내용이었죠. 그 절에 산신각이 있어요. 네. 절에 네. 산신제를 합니다. 예. 네. 그게 다 관련이 있다고 본부. 근데 아까 영어로 이제 뭐 페이퍼 샤먼. 네. 근데 무대와 의상이 다 종이인가요? 제 뜻은 그랬으나 이제 또 안전 문제와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피와 무게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종이로 쓰는 게 있고 표현을 하는 게 있고 또 무속이면 한지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의상도 일부가 저희는 또 한지로 돼 있는 게 있고 소품, 뭐 무대 자체가 뭐 한지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지 전체가 다 한지는 될 수는 없지만은 그 뜻에서 페이퍼 샤먼이라고 한 거는 아닌데 어떤 종이, 백지? 백지에 수많은 글을 써내려갔을 때 소설이 되고 그거를 또 잉크를 물에 담그면 또 없어져서 백지가 되고 종이는 나무에서 와서 또 자연에서 출발을 한 거고 이거를 접었다 폈다 했을 때 음과 양 그거잖아요. 이 종이 접기가 음과 양의 세계라서 우리 선생님을 보면은 그 월정사에서 두 번 공연하셨죠. 라파카라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리파카 무량을 발표하셨는데 2021년하고 2022년 연속 하셨어요. 아, 세 번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군요. 불교를 소재로 한 뮤지컬 작품은 처음에 제안하신 게 아니라 제안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 제안을 하셨던 월정사 주지 스님께서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는 그 스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어떤 좀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의 탑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탑돌이. 그 탑돌이 문화가 좀 더 발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뮤지컬 소재로 탑돌이를 좀 넣어주면 어떻겠냐. 근데 제가 탑에 대해서 써놓은 작품이 있었어요. 한 90년도 초반에. 그래서 뭐 넉 달 만에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다른 뮤지컬이었으면 저희는 1년 넉 달을 주셔야지 넉 달 안에 못 합니다 했는데 하필 저 대본 있어요. 그러니까 하필 돼서 저는 그때 주지스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불교 강요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스며들어야지 나처럼 그냥 저는 탑을 만드는 석공의 얘기. 근데 하필 불국의 어느 옛날에 천 몇백 년 전에 불국에 있는 살고 있는 어떤 판타지 나라 속에 그 석공이 태어나고 그거를 겪고 의미를 부여를 하고 아픔을 겪고 여덟 가지의 이 지식을 얻고 몸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탑을 쌓는 이런 석공의 입장에서의 작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탑을 지었기 때문에 석공이 탑돌이까지 연결을 하겠다 했을 때 좋다. 좀 같이 해보자 해서 저는 너무 즐겁게 3년을 또 주셨어요. 3년을 완성하는 데까지. 그래서 작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디벨롭해서 올리고 작년에 완성을 해서 이제 그 월정사에서 출발한 리파카 무량이 탄생했습니다. 탑돌이 문화에 대해서 이게 뮤지컬로 표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율동 뭐 이런 것도 가미하고 하면 되겠지만 네, 근데 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돌고 그 마음을 맞아요. 비는 거라 그거를 이제 너무 고증에 또 기대면 볼거리가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술화 시켰다라는 게 무대에서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작품의 큰 틀을 잡았고 노래 안에서 어떤 나무나타 관세음보살이 100번 나오면 그 반복에서의 그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이 계속 하게 되는. 예. 근데 그게 어떤 부처님 앞 부처님 상 앞에서 빌었던 게 아니라 그 석공은 내가 새기는 이 모든 글들과 그림들이 이 돌 딱딱한 돌에 살아나서 온 우주에 평화를 빌게 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탄생을 하면 좋겠다 해서 빌 때의 이 느낌과 그러니까 불교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옆으로 그리고 뭐 또 그런 노래들이 가사에서 우리가 참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가사에서 참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도구를 좀 많이 그 기법을 많이 써서 그리고 탑돌이 할 때 어떤 춤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제 뭐 던지는 것들도 있어요. 뭐 가루라든지 해서 그 희열 또 해탈 뭐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좀 많이 부여를 해서 만들었죠. 이 밸런스 참 이게 스며드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연출을 하시는 박할린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부터 초여름 기온인데요. 올해 여름도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인류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인간 중심의 삶을 지구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성찰들을 내놨지만 여전히 지구촌 곳곳은 다양한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쓰레기 줍기나 채식 식단하기, 플라스틱 안 쓰기와 자전거 출퇴근 같은 일상 속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